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아텍의 박문섭, 김성필입니다. 네, 저희는 미디아트라는 미디아트 팀이고요. 코드와 그래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팀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삶과 예술, 예술과 기술 이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스튜디오인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텍 페어에 참가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선보였지만 이제 프로젝션 매핑, 그리고 비디오 아트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복합적인 미디어 아트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는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번 작품은 사람이 공간 안에서 정말 미니멀하게 점으로 도트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의 정보처럼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을 한 미니멀리즘한 프로젝션 매핑 설치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임, 그리고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비디오로 다시 제 코드로 다시 구현이 돼서 비디오로 구현이 되는 것이 저희 작업의 핵심입니다. 공간에 오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은 센서가 있습니다. 네, 이 센서는 사람을 인식하고 적외선을 감지하는 키넥트라는 센서입니다. 네, 이 센서는 현재 저희가 뎁스 값을 인식하게끔 코딩을 해놓았고,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공간과 사람에 따라서 픽셀화돼서 이 그래픽 안에 배치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오게 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는 인터랙티브 작품이거든요. 사실 관객들이 와서 작품을 대면하고 인터랙티브하는 과정을 느끼면서 체험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매우 많이 아쉽고요. 네.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저희 작품을 관객과 대면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